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명박근혜 심판 범 국민운동본부 백은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심판 행동본부에 드디어 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얘기했지만 대부분 증거가 있냐, 확실하냐, 뭐 그거 너희들 주장하느냐, 믿기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난 9일날 고등법원에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이제 이명박근혜 꼼짝마, 당신들은 우리한테 혼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증거를 그 정의로운 김상한 판사가 주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김상한 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용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전직 대통령, 국정원장 박근혜, 이 사람들이 연루된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가 틀림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그동안에 다른 사안들 때문에 제대로 해오지 못해서 그러지 않나 반성을 하면서 저희 이명박근혜 심판운동본부부터 앞장서 나서서 확실하게 이명박이 원사원과 저지른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 여기에 수혜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 결코 우리는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아들 손주들이 살 곳입니다. 부정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가 대통령직에 그대로 앉아서 임기를 마친다면 과연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원세훈, 박근혜로 이어지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이 부정선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많이 해주셔서 다음 오는 28일 집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아주 혼쭐이 나는 그런, 박근혜가 당선부여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투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9일날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동안에는 대선 불복이냐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부정선거라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더라도 30일 전에 당선무 소송하지 않았고 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는 없을 것이다, 얼마나 치사스러운 논조입니까? 말도 안 된다. 잘못은 했지만 박근혜는 물러나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이나 청와대나 경찰 측에서도 원세훈 이 징역 3년 유지 판결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좀 조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 이제 설 지나서 다시 풀리면 이 부정선거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어떤 그 당선무효 투쟁이 불같이 일어날까라 봅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